네. 자, 오늘은요, M으로 시작하는 단어 테스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단어를 외우시는 데 있어서, 조금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죠. 예,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렇죠. 교재에 있는 단어를 먼저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 강의를 들으셔야지 효과가 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내가 어느 정도 단어를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해요. 자, 1번입니다. 형용사구요. 주요한, 주된 이런 뜻의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주요한, 주된. 그렇죠. 물론 M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겠고요. 보통 주요한, 주된 이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개 정도의 단어는 떠오르셔야 됩니다. M으로 시작하는 단어. 떠오르셨나요? 어떤 단어가 있나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단어죠. 메인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메인, 메인. 기억을 좀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어요. 메이저라는 단어를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메이저, 그러면, 그렇죠. 주요한, 중요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하고요. 메이저 하고, 의미가 좀 비슷해요. 의미가 좀 비슷한데, 약간 좀 차이가 있겠죠. 그 의미는 좀 구별하자 이 얘기입니다. 메이저, 그러면요. 메이저. 저희가 이제 M 단어의 의미와 발음에서 설명을 잠깐 했듯이 의미가요, 대다수의 이런 의미가 좀더 강해요. 과반수의 이런 의미가 좀더 강합니다. 대다수의, 그래서 주요한, 중요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메인이라는 단어는 중심이라는 뜻이 좀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문을 보시면 좀 기억 좀 구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예문 보시면요. 주요 도로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the major road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죠? the main road 주로 이렇게 더 많이 쓰죠.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도로 중에서 중심이 되는 도로. 그래서 the main road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반해서요. 그렇죠. 다수 의견이라는 표현을 쓸때 the major opinion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the main opinion 이렇게 표현 잘안 하죠. 그죠? 다수의 의견. 그래서 major 그러면 그냥 우리가 주요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수적으로 우세하다라는 의미가 좀더 강해요. 그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외우실 때 모르겠는데요. 사용하실 때는 조금 혼동하신 분들이 계세요. 메인하고 메이저 하고요. 그거를 요 문구, 예, 요 어구죠. 요 어구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외우시는데 수월하시겠죠. 좋습니다. 자, 2번이요. 다루다라는 뜻인데요. 다루다라는 뜻은 굉장히 많죠. 뭐, 컨트롤이라는 뜻도 있겠고요. 사람이나 도구를 잘 다룬대요. 사람이나 도구를 잘 다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단어가 있을까요? 물론, M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 익숙한 단어죠. manage. manage. 보통 우리가 매니저라고 하죠. 매니저죠. 그러니까 매니저라는 거는 어떠한 샵이나 가게 혹은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게끔 그거를 운영을 하는 사람인데 주로 뭐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다룰 때 우리가 매니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 속도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좀 해둡시다. 좋습니다. 3번이요. 요 단어 약간 좀 외우실 때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번 슬쩍 넣어놔봤습니다. M으로 시작하는 단어고요. 명사입니다. 명령, 지령 이런 뜻이 있네요. 자, 요거 생각이 잘안 나시죠? 이런 단어가 있네요. mandate, mandate. 요건 약간 좀 어려운 단어죠.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운데 뭐 이렇게 구별해 보면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죠? 단어 자체가 이렇게 길게 봤을 땐좀 어려운데요. mandate. 요건 눈으로 좀 기억을 해 두세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명사구요. 마찬가지로. 뭐뭐의 광적인 거 있죠. 열중.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 단어가 있겠죠. 참고로요. 발음하실 때. 우리가 매니아로죠. 매니아. 근데 그이 N이요. 우리가 배웠죠. 그죠? 뒤에 자음 이렇게 나올 땐 A 발음을 한다 그랬는데, 메이니아입니다. 메이니아. 발음이 그래요. 예,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는 그냥 매니아 매니아 그러는데 매니아 A 발음이라는 거, 예, 그거를 그냥 참고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이요. 형용사 명백한 이렇게 나왔네요. 명백한. M으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명백한.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요것도 좀 중요한 단어인데 이렇게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것도 좀 여러분들이 눈으로 좀 기억을 해둡시다. 네, manifest 이렇게 얘기를 하죠. manifest.
manifest, 명백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man으로 시작한 단어들이 많은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주로 많이 쓰이는 게요, hand라는 어원입니다. hand,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보통 뭐 내가 직접 손으로 직접 보고 만지고 그러면은 명백히 알 수 있죠. 그래서 manifest 그러면 명백한. 이렇게 알아두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단어 외우신데.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둡시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개 단어를 볼 겁니다. 동사고요. 여론을 조작하다. 기계를 잘 다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조작하다라는 뜻은요. 잘 다루다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거 있죠. 예,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뉘앙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뜻의 단어가 있나요? M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보신 분 있죠? 이 단어죠? Manipulate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단어 어렵나요? Manipulate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단어가 어려우시면요. Man은 뭐라고요? 그렇죠. 핸드의 의미가 좀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다루다. 내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Manipulate. 그런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M-A-N 그것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Hand라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자, 몇 개 제가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단어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명사고요. 소책자라는 뜻입니다. 소책자 뭐예요? 내가 내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 책자들을 얘기를 하죠. 눈치챘죠?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뉴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매뉴얼 그러죠? 그럴 때 man은 hand라는 뜻입니다. 손에 항상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모르면 펼쳐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그래서 hand라는 표현을 써서 manual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책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단어를 조금씩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 또 하나 볼까요? 동사고요. 제조하다. 보통 이거는 공장이나 산업체에서 만들다라는 의미인데 make라는 단어도 있지만 예, 그건 뭐 기초 단어고요. 그거 말고 그건 그냥 만들다고요. 제조하다. 마치 조립하고 그죠? 제작하고 조립하다. 이런 뉘앙스가 좀 강하죠. 이런 단어가 뭐가 있나요? M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단어 외우셨나요? Manufacture. Manufacture. 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작하다, 제조하다. 자, 이것도 왜 M으로 시작하는지 알겠죠? man, 그죠? hand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조립하다, 제작하다 이런 뉘앙스가 좀 강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좀 공통점이 보이나요? 단어가 길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길다고 무너지지 마시고요. 영어는 긴 단어일수록 잘라보면은 뭔가 조금 실마리가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은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기초분들이 좀 많이 들으실 텐데 물론 회화에 쓰는 기초 단어도 중요하지만 이런 단어도 조금씩 기억을 해두시면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영어 실력이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의미, 정 외우기 어렵다 그러면요. 이런 거나 자꾸 좀 들어놓으세요. 도움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9번이요. 요건요. 쉬운 단어인데 뜻이 천차만별이죠. 성령이라는 뜻도 있고요. 경기라는 뜻도 있고요. 눈치챘습니다. 경쟁시키다 혹은 어울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이 단어 있죠? 그렇죠. match 그러면 경기라는 뜻도 있고요. 성량이라는 뜻도 있고요. 동사로 어울리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다. 많은 뜻을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동사로 둘 다 쓰였어야죠. 동사. 앞에 can이 있으니까. 앞에 doesn't 이게 있으니까 동사입니다. 의미가 좀 다르죠. No one can match him in strength.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힘에 있어서는 그를 어울릴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죠? 그와 대적할 수 없다. 대적하다, 경쟁하다. 그죠? 그럴 때 match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his tie doesn't match his shirt. 그럼 뭐예요? 그의 넥타이는 그의 셔츠와 그렇죠. 경쟁하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니죠. 그죠?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울리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 두시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쉬운 단어인데 형용사고요.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실질적으로 물질의 구체적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명사도 그냥 물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명사. 그렇죠. 많이 본 단어죠. material. 예. 물질이라는 뜻도 있고요. 물질의 이렇게 형용사로도 쓰인다는 거. 또 한 가지 뜻은 구체적인. 추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인. 이런 의미일 때도 우리가 material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 같이 좀 기억을 해둡시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회화상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명사로서요. 문제란 뜻이에요. 그럼 벌써 뭐 기억이 나시죠?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동사로서. 그렇죠. 이 단어가 되겠죠. 그렇죠. matter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T는 뭐 real 발음하라 그랬으니까 보통 미국 사람들이 matter 이렇게 발음하죠. 그렇죠? It doesn't matter. 그건 문제 될 거 없어. 그건 상관없어.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럴 때 그렇죠.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그냥 명사, 문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좀 기억을 해둡시다. 기초 단어였고요. 그 다음 단어요. 자, 12번입니다. 형용사고요. 익은, 성숙한. 아, 요거 많이 봤죠. 익은, 성숙한. M으로 시작하는 단어래요. 그렇죠. mature 그러면 익은, 성숙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AT나 MA 그러면요. 요거는 약간 뉘앙스가 또 뭐냐면 mother. 예. 엄마라는 뜻이에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 여성. 여성, 모성은 뭐예요? 성숙한 의미죠. 그래서 mature 그러면 성숙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 교재 보시면 뭐 그렇죠. 모성의 어머니 다운 이 단어도 있죠. 그 단어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렇죠. maternal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예, 교재 참고해 두시고요.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 MAT. 이럴 땐 이제 주로 mother, 엄마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동사로 의미하다. 형용사로는요. 비열한. 이런 의미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의미하다 그러면 너무 쉽죠. 그렇죠. 단어 하나 떠오르는 거 있죠. 형용사, 비열한 이 의미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둡시다. 그렇죠. mean이라는 단어죠. mean. 의미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You're so mean. 그럼 뭐예요? 너 너무 비열해. 너무 좀 못됐어. 이렇게 표현할 때 형용사로서는 비열한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단어는요. 스펠링이 중요해서 제가 잠깐 넣었습니다. 명사고요. 기계 수리공, 정비사, 사람이죠. 그렇죠. 이거 다 아시나요? 어떤 단어가 있나요? 이 단어죠. mechani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특이하게 뒤에가 IC로 끝났는데 형용사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명사입니다. 기계 수리공, 정비사, 기계 정비사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의하게 좀 기억을 해둡시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속도로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이미 다 외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외우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 테스트 강의를 솔직히 말해서 좀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단어를 다 외우시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사고요. 합병하다. 이 단어를 낸 이유는 우리가 뭐 M&A 많이 나오죠. M&A. M&A의 약자가 뭐예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 M&A, M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럴 때 합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되겠죠. Merge라는 뜻입니다. Merge. M이 뭐라고요? 한쪽 장소로 움직여서 글로 쭉 모아져서 커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Merge 그러면 합병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건 회화상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문법적으로 혹은 뭐 시험상에서 잘 안 나고요. 회화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명사로서는 지저분한 모양. 혼란한 상태, 어지러운 거예요. 동사는 더럽히다, 어지럽히다 이런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어떤 단어가 있나요? 네, 중요한 단어입니다. mess, 혼란스럽다는 뜻이죠. I'm in a mess, 그러면 나 굉장히 혼란스러워, 머리 복잡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mess, 이 단어 꼭 기억해 두세요. 회화상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단어도요, 여러분들이 글쎄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는 이정표라는 뜻이에요. 이정표 뭐냐면, 어떤 한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순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정표, 중대 시점, 획기적인 사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이 단어 많이 보셨죠? 마일스톤이 그 뜻입니다. 이정표라는 뜻이에요. 획기적인 사건, 어떤 중대한 순간이 되는 그러한 사건, 마일스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것도 좀 기억을 해줍시다. 좋습니다. 저희 교재 다 있어요. 다 외우세요. 자, 동사고요. 수정하다, 완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글쎄 요거는 외국에서 이제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외국에서 더 많이 쓰죠. 수정하다, 완화하다 혹은 고치다, 개량하다 뜻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단어가 있을까? M으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modify라는 단어 있죠? modify. 예. 수정하다, 개량하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뭐 내 의견을 수정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수정하다 그럴 때 change하고 좀 달라요. change 아시죠? change는 그냥 변화무쌍하게 변화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변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odify는요, 좋게 개량시키는 거예요. 점점 develop 하는 게 modify입니다. change하고 좀 달라요. change는 예를 들어서 A를 하려고 했다가 내가 B를 하겠다. 이게 change 하는 거죠, 말 그대로. modify 뭐냐면, 좀 허술해.
내 의견이.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해서 수정하는 거. 그걸 우리가 modify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19번이요. 자, 이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치명적인 죽을 운명의 뭐 deadly라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 M으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한번 나왔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네, 이 단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mortal. 그죠? mortal. 이거 어디서 나왔었어요? I에서 나왔었죠. I. 그죠? 이거의 반대말 뭐예요? 그죠? 불멸의 영구적인 immortal. immortal. 그럴 때 mortal. 이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 좀 해둡시다. 다 연관이 있어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가 되겠죠. 자, 명사로는 저당 담보라는 뜻이고요. 동사로는 저당 잡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그렇죠. 이 외국 가시면은 많이 보게 되는 단어입니다. 아, TV를 틀면요. 광고에 맨 이 광고가 나와. 제가 있을 때 이 광고 많이 나오는데 요새는 이것 때문에 뭐 미국 경제, 세계 경제가 휘청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 상당히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기억 좀 해둡시다. 자, 이 단어가 되겠죠. 발음 어떻게 합니까? mortgage, mortgage. T는요, 발음하지 마세요. mortgage, 이렇게 하지 마세요. mortgage. 저당, 담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M으로 시작하는 단어 간단하게 테스팅을 했는데요. M 단어가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사실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데, 예,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완하시고요. 꼭 단어는 외웁시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M 다음에 N이죠. 예, N. 예, N 단어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